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29.1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성장형 무기가 출시했는데요. 바로 범퍼 블래스터 어그입니다. 성장형 무기 스킨과 크로마 그리고 신규 무기 스킨까지 범퍼 블래스터 스킨 함께 보시죠. 성장 범퍼 블래스터 어그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약간 오락실 테마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핀볼이라는 게임 기억하시나요? 핀볼 같은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로마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크로마의 색상보다 기본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레벨 2는 헤드샷 킬 배틀 스탯이 업그레이드되는데 배틀 스탯 표기가 원래 저 위치였나요? 총기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레벨 3은 무기 살펴보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을 보면 헤드샷 킬 배틀 스탯이 표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레벨 4는 탄창 및 총구 스킨이 업그레이드됩니다. 뭐 탄창은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만 연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염기, 보정기. 보정기의 색상은 총기에 있는 색상으로 변경되네요. 소음기도 있고요. 레벨 5는 중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LED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탄창 부분에 조금 바뀐 것 같죠? 기본 스킨과 비교해보면 아 여러 개가 추가됐구나. 지금 손잡이 부분에도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손잡이 부분에 장식이 추가되어서 몸집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레벨 6은 킬피드 스킨이 추가됩니다. 한번 재생해볼까요? 킬피드 스킨은 뭔가 평범하네요. 이펙트가 화려하진 않습니다. 레벨 7은 손잡이 스킨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앵글 손잡이, 엄지 그립, 하프 그립, 라이트 그립, 표직 손잡이. 근데 대체로 약간 은색 철제로 나왔네요. 레벨 8은 전리품 상자 스킨이 업그레이드되고요. 레벨 9는 스코프 스킨이 업그레이드됩니다. 레드도트 사이트, 홀로그램. 이번에도 약간 철제로 디자인 되었죠? 2배율 스코프. 오 이거 스코프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3배율, 4배율, 6배율, 4배율 열화상 스코프. 레벨 10은 고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장식이 뭔가 더 추가가 되었고 LED가 계속 불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핀볼에서 미션을 깨면 이렇게 충전되잖아요. 진짜 오락실 테마로 나온 것 같은데요? 고급 스킨 외형은 크로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크로마 안 낀 게 이쁜 것 같아요. 빛의 색상도 약간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이쁘신가요? 확률을 보면은 기존 스킨과 동일하고요. 크로마는 0.4%, 성장형 무기 스킨은 0.9%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무기 스킨도 있죠. 썬데이 펀데이 M4입니다. 누적킬 배틀 스택 기능이 포함되었고 지금 색상이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별이 있거든요? 뭔가 미국국기 같은 느낌? 색상이 화려하다 보니까 화려한 스킨 좋아하신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토요일 밤의 열기 MK12입니다. 아 여기서 딱 알겠네요. 지금 개머리판 쪽에 보면은 영문으로 핀볼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번 테마는 확실히 오락실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가디언 스카입니다. 이번에 스카가 버프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아닌가? 아예 안 늘려나? 사용할만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킨을 먼저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질감이 괜찮아요. 이 거친 질감들을 다 살려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페인팅으로 막 칠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드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질감을 살려준 게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질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오 괜찮은데요? 갤럭시 가디언 M16입니다. M16이라서 쓸 것 같진 않지만 이것도 질감을 살려놨네요. 이런 질감으로 좀 스킨들이 다양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페인팅으로 매끈매끈하게 처리된 것들은 뭔가 장난감총 같은데 이런 질감을 조금 살린다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스킨들은 기존에 나왔던 스킨들입니다. 범퍼 블래스터 밀수품 상자는 2024년 9월 4일까지 판매할 예정입니다. 장난감 어그, 오락실 어그?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장용 무기 스킨으로 어그가 다시 한번 나왔네요. 범퍼 블래스터 어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